내일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종목 어떤 것들로 좀 시장을 대응해 볼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최진욱 팀장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내일 시초가에는 현재 이제 2차 저지 관련해서 순환매가 지속 좀 돌고 네.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포스코 엠텍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이제 핵심 소재가 지금 리튬 쪽에 대한 수요가 지금 대폭 증가할 거라는 이 기대감에 지금 최근 들어 좀 주가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산화 리튬 이쪽에 대한 공장을 좀 착공을 하면서 리튬 상업화에 대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리튬 관련주로 현재 테마성이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기차 시장이나 2차 전지 시장이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지금 리튬에 대한 수요는 대폭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또 바닥을 좀 다지면서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리튬 관련주로는 이제 포스코 엠텍이 대체적으로 좀 최근에 좀 대장주 역할도 좀 굉장히 좀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조금 사례적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 매출도 좀 보게 되면 작년 전반기에 비해서 올해 전반기가 지금 매출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도 리튬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수익성에 대한 가시성도 확실히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포스코 엠텍을 좀 가지고 왔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돼도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와줬던 건 장대 양봉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을 좀 돌파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7,000원대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근 때만 충분하게 유지만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또다시 급등 현상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좀 높은 구간에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나 8,000원대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나 6,850원대 잡고 매매 이어가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을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또 때마침 포스코 엠텍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영업손실, 일단 적자 전환 2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은 나왔지만 주가는 그래도 오늘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시은 연구원님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코스모화학 가져왔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순환매가 돌고 있기도 하고 불확실성이 많은 증시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성장성이 높은 섹터가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이어서 폐배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활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7조, 40년에는 70조. 7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계속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전 그중에서도 코스모화학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유일하게 이산화 티타늄과 황산화 코발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산화 티타늄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점유율이 70%를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산화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이제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도 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폐배터리에 대한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폐배터리에서 핵심 소재를 이제 추출하는 공법을 개발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크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서 안전하고 확실한 수요처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그 연간 최소 2천억 원 규모의 매출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것뿐만 아니라 생산시설도 이제 단계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는데 내년 10월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성장성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긍정적으로 이제 주가가 탄력적인 시세를 보였는데 약간의 눌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수권 시초가에 접근을 하셔도 좋지만 일단 23,0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3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최진욱 전문가님의 종목 하나만 더 체크해볼까요? 일단 이제 저는 최근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수그러든 좀 이로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이로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움직였던 모습들이 이제 애플페이 관련해서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NFC 기술을 지금 이로운이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애플페이 쪽에 대한 좀 두각을 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애플페이 쪽 관련해서 지금 제3자 외부 결제를 지금 허용한다는 소식까지
결제까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3자 외부 결제까지 좀 허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한 국가에서 이렇게 세계의 중심적인 결제 커머스가 형성이 되는 것은 좀 이례적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루원이 NFC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일단 좀 부각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최근에 지금 이루원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 지금 신용 자체가 한 9%대 정도로 지금 잡혀 있다 보니까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신용 미수 부분에 있어서 좀 비중을 좀 늘린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단기간의 움직임은 조금 보합권을 유지를 해줄 수 있지만 이론이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 관련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은 좀 크게 강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일단은 지금 구간대 레인지를 잡고 만약에 이탈하는 모습들이 현재 시초까지 좀 나오지만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또다시 좀 급등 현상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의 시초가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2,500원대 정도 조금 제시를 해드리는데 2,500원을 한 차례 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좀 투매 물량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이제 한 3,050원대까지 좀 1차적으로 목표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호원까지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국 RNS 가지고 왔는데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히토류 카드 다시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시진핑이 연임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부각은 계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히토류 같은 경우에 미중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 대만 통일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고 무력 사용하겠다, 뭐 핵에 대한 이 언급도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갈등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80%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뭐 반도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갈등은 더욱더 부각될 것을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라든지 반도체 특별법 같이 탈중국화를 선언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립은 점점 심각해질 것을 보고 있고요. 일단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그 호주 히토류 기업과 함께 MOU를 맺은 이력이 있다 보니까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한가를 친 다음에 주가 기간 조정을 계속 거치고 있지만 네. 일단 다시 한번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슈가 죽지 않고 계속 상한가에서 4,400원 선을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동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 정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